자, 비조의 두 번째 매치도 준비 끝났습니다. 만나보시죠. 궁에 셋이 몰렸고요. 오마이아이는 연운, 임하잉 선수는 장갑이었습니다. 임하잉 선수는 방송에서는 좀 연운과 이 덤블조끼, 아 그러니까 조끼 위주로 좀 선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지팡이 위주로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좀 경기에서도 아리에템들이 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었고요. 보물창고, 테블판. 근데 오늘 그 선수들의 달콤해. 달콤한데요 이 정도면? 12골드. 예. 근데 이게 다른 태생 같은 경우에는 하이업. 아 근데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하이업! 하야! 갱플. 뭐 어쨌든 쌍발 친구가 나네요. 그리고 일라오이 안 참나요? 예. 일라오이? 일라오이? 하이업! 이게 다음 라운드에서 코르키만 등장을 해주면 이러면은 초반에 쌍발까지 받으면서 요들 빌드업을 안 하네요. 저 갱플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세게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집트맨과 김하잉 선수가 만났는데요. 자 이거 킬이 에코 잡아냈네요. 얼마! 진짜 버프 대서 살아남았네요. 그렇죠. 자, 아르고 아니면 이집팩맨 오마이아이를 만나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시기죠. 아르고나 이집팩맨 이쪽을 만나는 게 그렇죠. 네, 이집팩맨 만났습니다. 이길만 한. 아 일단 암살 피했어요. 네. 야. 자, 그리고 덱스가 한 턴 더 버텨줍니다. 또 위온의 위치가 꽤 괜찮습니다. 왼쪽 위온, 오른쪽 위온에. 근데 위온 최승의 바람. 자 그리고 일라오이가 때려주고 에코를 잡아줬습니다. 아직 스태틱이 남아있고 공속이 많이 붙어서 대생의 바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가면서 우쭐루 요즘 패배입니다. 오마야이 선수도 현재 3연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가장 좋아한다는 거 나왔어요. 3코가 앞에 없죠? 있나요? 아까 1코들이었거든요. 이거는 못 찝죠? 근데 레오나가 있어요. 설마 저 친구가 이걸 다 뜯어고친다고요? 진짜 이거 하면은 용자입니다, 용자. 돈이 많긴 할 거거든요. 캐릭터 어플보 지금 탈론 2성 2개. 네. 설마 대격변? 이 선수. 일단 1-3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긴 할 건데 지금 바꾸고 있어요. 네. 비싼 거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싼 친구들 올려서 노린다면? 지금 김오구 있거든요. 예. 다 이게 한 번씩 구경 오고요. 그런데 세라핀? 세라핀 2성? 벤투가스가. 근데 이게 이렐리아가 바로 나와줬고요. 네. 이렐도 템도 근데 여기다 미라노 두 마리! 와 쌍소! 아니 검은 소가 이를 자라오! 황소가 이를 자라오! 아니 이 소가 네 소냐 내 소가 네 소냐 소들도 귀가 있사옵니다. 이리 오세요. 아니 너무 과한데요? 그러니까 쌍소는 있잖아요. 이게 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사실 효율이 안 좋아요. 그러죠. 뭐 약자 뭐 이런 증상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용병을 지금부터 챙긴 것 같은데요. 근데 한우 두 마리 지금. 아니 지금 조개 갈류까지 그러면 7레벨 지금 네 마리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럴만하네요. 11레 하나에 그냥 갈류 아리스타 이렇게 들어가고. 이야. 단촐하네요. 아르고. 이건 풀 등급이죠. 사교기까지 받으면. 네. 이게 저기 이제 그. 사열 맨 구석에 계신 분이 농장 주인이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소 두 마리를 이제 곧 가축을 기르면서 네. 나중에 이제 대성하기 위한 거학 인피 고염품입니다. 잘 끌고 왔죠. 나중에 소 잡으려면 거학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진짜 필요해요. 예, 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품종이 진짜 좋은 한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호 잡는 칼이군요, 저게. 예, 있다면 진짜 바로가 좋아야죠. 자, 이집팩맨과의 대결. 세라핀 스킬 맞았고요. 첫 번째 구. 첫 구에 그냥 육비전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서 용발. 다시 한 번. 한 번 더. 마 용발디. 연운 컨. 근데 거기가 있으니까. 이거 지금 소가 소는 누가 키워가 아니라 소는 아르고가 키워요. 근데 이것마저도. 진짜 호소 큰일 났습니다.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어? 저는 저 알리스타 보고 또 소판 난리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네. 아, 있긴 있어요. 김효중 선수가 알리 중발이를 갖고 있죠. 갱콜이 오래 생존을 해야 되는데요. 갱콜이! 안 되네요. 포드의 시대가 다시 오나요? 예. 미니 지금은 알리였습니다만. 어? 야, 포스코 체력 2. 이스팩맨도 패배. 플래티넘 증강체! 야, 이게 사교계! 야! 오사교계! 예, 오사교는 진짜 오솔이 나옵니다. 오! 거기도 사교계 있고요. 자, 근데 비전 마법사라서. 네. 좋아. 배터리가. 배터리로 그렇죠? 하네요. 풀이 좀 재밌죠. 오! 하이파이브! 희망행에게! 제이스 등장했고. 제이스 페어거든요? 자, 지금. 어? 아이고! 왕규가! 그린 대체! 이 사람은 진짜다! 야, 그린 대체! 이게 7턴짜리라서 부담이 큰데 지금 체력이 엄청 많으니까 이거 막 뒤집게 막 엠도의 머리 느낌이긴 했거든요 예전에. 네. 야 황금알 코스모 선수는 뭘 가져갔나요? 인변방 그래도 이걸 통해서 터트릴 수 있는 기반은 되거든요. 근데 오사교계 오사교계 네. 일단 뚫을 수 있을지 이릴리아가 중요하거든요. 이릴리아가? 이릴리아 들어가서 파고들 수 있나요? 이게 버텨야 되는데! 파고 들어요. 파고 들었어요. 파고 들었어요. 뒤쪽에 있는 유지력. 11은! 이제 세라피 1딜은 약해요. 1딜은 약해요. 연장대 전이라서 충분히 할 만한데요. 그리고 우쭐 선수가 알리 이성을 만드는 순간 아르고 선수. 예. 삼성 가기 쉽지 않죠. 오! 암시안? 암시안? 네? 암시안. 암시안. 자, 오마이아의 체력 6입니다. 근데 이 매치에서 빨리 루시안을 녹이지 못하면 암시안? 아리의 위... 오! 좋아요. 암살이라 죽었죠, 네. 지금은? 아리의 정면으로 가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시안을 선택한 게 오히려 우쭐리움중 선수가 과연 순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판단이 될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자, 한 번 더. 여기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아하. 이제 코스모의 7, 8위 대결인데. 코스모는 버팁니까? 오마이아이도 이겼고요. 야, 이거 결정전인데요. 아니, 이거 위치가 오히려 아래 앞쪽으로 좀 들어가주면서. 네. 자, 11을 정리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11 체력 빠르게 뛰겠어요, 자키가! 오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뒤쪽에 가는 자크스, 시간 벌어주고. 이렐리아가 파고들면. 자. 이 구체를 통해서! 이렐리아 버텼어요! 대박! 왜 이리! 죽지 않아요! 어디 구슬 한 방이면! 데스매치에서! 파리 대전! 코스모 아웃입니다. 그렇죠. 다 세지고 있어요. 네. 하이엽 루시안 삼성? 오히려 우쭐리우중 선수도 삼성각을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자, 갈리오 이성이 됐네요. 오히려 아르고 선수는 아스라 둘이 만났어요. 네. 자 갈리오 뜨고요. 자 11에도 이성이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갈리오도 또 띄우거든요. 그렇죠. 갈리오 한 번 더 해요. 자 알리는 그리고 진짜 겁니다. 진짜가 와요. 와 이걸 이렇게 낭만적으로 승리하나요? 야 하이엄은 루시안 삼성을 찍자마자 오마이아이와 함께 가나요? 하이엄 선수 마무리 됐습니다. 뒷라인으로 던져놨습니다. 김항 선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좀 약한 편에 속하거든요. 자 그런데 알리스타와 갈리오가 잘 띄워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갈리오 안쪽으로 빨려 들어왔어요. 수은 맞고서는 돌아놔 알리? 근데 갈리오가 버티는데 이거 버티는 알리스타가 네. 마무리 됐고 갈리오 갈리오가 한 번 더 영웅 출현 기물을 그려주나요? 이즈리를 잡았어요. 네. 이런 버티죠. 자 용발 데미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봤지만 한 턴 버텼습니다. 네, 자 이제 나옵니다. 나옵니다. 큰거 와요. 와 저일까요 왕관. 와 이게 대박 사건. 예. 일단 도장이 들어갈 순 있네요. 그리고 그렇죠. 예. 아니 이게 근데 이게 실코가 사고 칠 수도 있거든요. 이거 딜러들이에요. 딜러들. 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킬. 근데 딜로스가 좀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있었거든요. 11 중에. 자 그리고 갈리오가 아직 안 떠요. 네, 침장 때문에. 갈리오가 이길 커지러 가면 세포 궁들어가면 그냥 죽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아, 그 전에 아
그리고 새벽 탈락. 바르고 순방. 예, 낭만으로 순방. 야, 관관이 나왔죠. 진짜 행운이 큰 행운이 찾아왔던 겁니다. 네. 내 삶 실현미복. 이건 레오나를 때리면 손해예요. 맞습니다. 네, 공중 느려지고요. 대단합니다. 오늘 이 매치 안에서 14연패와 16연승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랩, 산술적으로 11랩에서 거신 3마리 들어간 것도 이거 맞습니다. 아, 알리스타가 잡히면 아, 딜러 쪽에서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두 번째 매치도 마무리 됐습니다. 1매치 8위를 했던 뿔보 선수가 두 번째 매치에서 연미복으로 1위를 가져가네요. 와, 연미복 왕관에 또 이 암살자의 심장까지 나온 그 상태의 그 7연미복은 진짜 1등감이죠.